여러분 오늘 치킨 파티예요. 얘네들은 바른치킨의 이츠바삭 시리즈 4종 신메뉴고요. 얘는 현미바삭, 바질바삭, 달콤바삭, 마라바삭입니다. 아 맛있겠다! 여러분 저 이렇게 상에다가 치킨 꽉 채워놓고 먹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건 총 3마리고요. 현미바삭 1마리, 마라바삭 순살 1마리, 바질바삭 반마리, 달콤바삭 반마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소스도 있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닭다리 먼저. 치킨은 진짜 고소하다. 적당히 짭짤하고 튀김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죠. 치즈 소스 뿌리까 같이 먹어볼게요. 당연히 소스 뿌리니까 더 맛있고요. 바삭한 고 체다 치즈 소스 너무 맛있는데요? 하나 더 먹을래. 오. 맛있다. 여러분 이건 사이드로 주문한 카사바삭. 달콤 시즈닝으로 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달콤바삭. 달콤바삭에는 요 머스타드 소스가 같이 와요. 달달한 콘소메 맛. 딥 머스타드 소스 같이. 이거 이름이 딥 머스타드인데 진짜 딥한 맛이 나요. 아니, 요 머스타드 소스 너무 맛있는데요? 완전 달달해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아까부터 바질 냄새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바질바삭. 우와, 와 이거는 바질바삭에는 요 토마토 소스가 같이 와요. 아,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런 바질 맛이 아니고 진짜 허브 향이에요. 완전 토마토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 너무 강력하거든요. 이건 진짜 허브 향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셔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얘는 고구마 치즈볼. 치즈볼마저 바삭하네요. 달콤한 고구마 은근. 치즈맛 좀 낭낭하게 나고. 여러분 얘는 마라바삭 제일 기대되거든요. 오 마라향. 맛있어. 와, 마라맛 잘 올라오는데 엄청 강력하진 않거든. 맛있어. 얘는 땅콩 마요 소스가 같이 옵니다. 이 시즈닝 치킨에는 소스가 두 개씩 와요. 마라바삭에는 요 땅콩 소스가 기본. 제일 맛있어. 와, 이거 땅콩 소스 두 개 하십시오. 바삭해서 지금 2000장 까졌어요. 마라치킨이라니.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아서 너무 행복한데요? 기본 현미바삭에다가 딥 머스타드 소스. 얘도 두 개 추가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알싸 마요 소스 먹어볼게요. 진짜 알싸해요. 맛있다.
아, 소스 다 너무 맛있는데요? 매콤바삭의 치즈 소스. 다시 바질바삭. 짭짜리. 나랑 치킨이랑 잘 어울리네요. 은근히 달큰함도 있어가지고 과하지 않고 너무 딱 좋아요. 마라의 치즈 소스. 강추. 맛이 가득. 두 마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김옷이랑 시즈닝 말고 이렇게 뭔가 바삭한 게 있어요. 달콤 바삭 날개. 알싸 마요 소스. 아니 근데 후라이드가 진짜 퓨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 달콤바삭은 시즈닝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소스 없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치즈 소스. 마라로 마무리할게요. 이거 맛있어? 전 후식도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먹을게요. 저는 요거 마라에다가 땅콩 소스 조합이랑 몰라 그냥 에이. 그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칼퇴를 하고 왔고요. 저녁으로 짜장밥을 먹었고 후식으로 커피원의 앙버터 치아바타를 먹겠습니다. 황치즈가 너무 먹고 싶었어. 포또맛. 황치즈에 버터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크림 없이 양버터만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여기 냉동에 오래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황치즈 맛이 저한테는 좀 연하네요. 저 새로 한 네일 너무 예쁘죠? 요렇게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히히. 어 왜 겸하지? 그냥 앙버터만?
빵 치즈 크림 없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제가 커피에는 엄청 진한 황치즈를 생각해서 그렇지 황리에도 먹기 좋겠는데요. 저한테는 연하다. 그리고 황치즈에 버터는 잘 안 어울린다. 팥이 제일 달아요. 크림보다. 좀 아쉬우니까 다른 것도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얘는 커피원의 피스타치오 까놀리? 아니, 제가 점심시간에 네일 받으러 갔다 오느라 점심을 진짜 조촐하게 먹었거든요. 라미쿠키 먹긴 했지만 한 세 조각 먹었나? 그러니까 반도 못 먹었어. 너무 배고파. 이거 너무 맛있다. 피스타치오 맛 진짜 진하고 그 옛날 과자에다가 피스타치오 코팅을 해놓은 느낌인데 너무 맛있어. 아까랑 반응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냐며. 그냥 이 과자 자체에 견과류가 이미 많이 들어있네요. 이 과자 자체에도 기름진 고소함이 있는데 거기에 피스타치오 고소함이 더해지니까 완전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여기 나가보시면 멈출 수 없어요. 진짜 그 옛날 과자 맞나요? 그 소라 과자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 소라 과자? 그거. 우리 이렇게 해봐 아저씨. 아몬드? 그냥 이 피스타치오 가나슈 코팅이 너무 맛있어. 이거는 뭐야, 까놀리? 강추드립니다. 저는 떨어진 거 줍줍 마저 할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허버핑거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비건 디저트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고요. 허버핑거스에서 보내주신 쌀 메이플 피칸 너츠 쿠키를 바로 먹어볼게요. 쌀 메이플 피칸 너츠 쿠키. 오,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 아까 택배 오자마자 냉동 보관하고 방금 꺼냈어요. 와, 글루텐 프리 비건 쿠키 여도 진짜 식감이 다 다르네요. 들리시겠지만 얘는 뭔가 꽈작해요. 꽈작. 맛있죠. 가운데도 엄청 꾸덕. 초코칩이 달달해서 은은하게 달달하고요.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피칸이 들어간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하다 얘는. 견과류 고소해.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호치 초코칩 라미 쿠키보다 덜 달고 덜 고소한 것 같아요. 뭐가 어디서 이렇게 꽈작한 식감이 날까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호두가 막 통으로 들어가 있다. 기대로 가득. 견과류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좋아요. 피칸 맛도 느껴지고 호두 맛도 느껴지고 아몬드 맛도 느껴지고. 지금까지 먹어본 비건 쿠키들이랑도 엄청 다른 식감이에요. 다른 쿠키들도 궁금하긴 하다. 여러분, 후식으로는 파운드빵 먹어볼게요. 피스타치오 초코칩 프라푸치노 파운드 이렇게 생겼고, 제가 파운드빵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비건 파운드는 궁금해요.
촉촉해. 초코맛이 너무 강렬한데요? 물이고요. 초코칩 적은 부분. 저한테는 피스타치오 맛이 너무 은은합니다. 다른 거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얘는 무화과 얼그레이 호두 파운드. 요렇게. 맛있겠다. 확실히 얘가 제일 달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100% 국산 통밀가루. 여기다가 설탕이 안 들어가고 여기도 비정제 원당이 들어갔네요. 신상 세 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 맛있다. 호두도 콕콕 박혀있고. 그럼 저는 자리에 가서 마저 썸네일을 만들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쿠분의 푸딩 세 가지를 먹어볼게요. 방금 매운 김치에다가 밥을 먹고 왔고요. 오늘 회사에서 멘탈 털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꼭 먹어야 돼. 그리고 내일 학교 가려면 힘내야 되니까 푸딩을 먹겠습니다. 저 푸딩 되게 오랜만에 먹지 않나요? 일부러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계속 참았거든요. 와, 얘는 맘모스 푸딩. 냉장 해동된 상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닥에는 흑임자 크럼블이 있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완두황금이랑 딸기잼 같은 거 있거든요. 맛있는 흑임자 크럼블에다가 무슨 땅콩 크림 같고, 팥크림 같고, 완두황금도 들어있고요, 완두콩도 들어있고요, 딸기잼도 들어있고요, 계란과자도 들어있고. 너무 맛있는데? 얜 떡인가? 얇은 떡. 아니, 요미조미에서 맘모스 푸딩이 나온대요. 그래서 맘모스 푸딩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쿠분을 먹기로 했어요. 땅콩 버터 맛 크림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릴라 웨프가 완전 제대로 숙성돼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완두 황금. 흑임자 크럼블도 맛있어. 고소해. 흑임자 크럼블 너무 고소하대. 너무 순삭인데. 이게 지금 릴라 웨이퍼가 완전 크림화돼가지고 진짜 그냥 꿀렁꿀렁 넘어가거든요? 역시 푸딩은 이렇게 꿀렁꿀렁 넘어가는 매력도 있죠. 얼먹도 좋지만. 너무 맛있다. 완푸. 얘는 진짜 약과 푸딩? 진짜 약과라는 게 크림도 약과 크림인가 보다. 약간 부드러워. 달달한 약과 크림이에요. 여기도 제가 저번에 콩프레에서 약과 크림에 로투스 과자 조합 먹었잖아요. 여기도 로투스 과자 조합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멘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뢰사에서 저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너무 맛있다. 양 진짜 많아. 네, 오늘 인스타 스토리에 멘탈이 털렸다고 글을 올렸더니 구독자님들한테 응원이 많이 와가지고 행복했어요. 역시 완전 해동된 푸딩도 너무 매력있다. 밤푸. 마지막으로 보니밤 푸딩. 여기도 이렇게 흑임자 크럼블 깔려있어요.
바밤바 맛. 바밤바의 흑임자가 더해진 맛. 맛있어요? 얘가 제일 안 달다. 얘가 맛이 제일 연해요. 그래도 맛있다. 완전 크림. 진짜 묵직했는데 역시 술술 들어가는구만요. 아니 이제 빵 택배 계절이 와서 어디 빵푸딩을 시킬까, 어디 먼저 먹을까 맨날 고민하고 있거든요. 과연 다음 빵푸딩은 어디일지. 그럼 잘 먹었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점심은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욕을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제 영상에서 처음 나오는 감자탕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 샀고요. 지금 한 30분 끓였어요. 우왕. 저 감자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이게 냉동식품이라고? 그냥 밖에서 사먹는 맛. 밥을 먹고 고기 뜯고 맛있어 맛있어. 고기는 이렇게 큰 거 3개 정도 들어있어요. 살코기 싹 바르고 야채 넣고 국물 넣고 이거죠 이거. 너무 맛있다. 감자탕에 깍두기. 감자. 감자는 제가 추가했어요. 완전 대성공. 이렇게 순대도 들어있어요. 쌀순대 아니고 고기순대. 순대도 맛있어. 와, 이거 6,900원 밖에 안 했는데 너무 괜찮은데? 마지막 고기. 하, 저는 원래 감자탕집에서도 이렇게 살코기 바르고 국물이랑 밥이랑 싹싹 비벼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푹 익은 감자도 으깨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또 사 먹어야지. 여러분, 저는 그럼 마저 먹고 후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후식은 초량온당의 소금빵들. 여러분, 제가 아까 인바디를 제거했잖아요. 조금 충격이라서 다이어트를 할까봐요. 오늘까지만 먹고. 대박이구먼요.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얘는 명란마요 소금빵.
그냥 빵만 먹었는데 맛있어. 갈릭 마늘이었나? 마늘빵 맛도 나고 명란, 명란 맛있어. 완전 버터리하고요. 짭짤하고 너무 맛있는데? 얘가 왜 떨어져? 와. 맛있어. 아니 초량운당 짭짤한 조리빵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먼저 먹어버려야겠어. 카스테라 소금빵. 너무 맛있다. 크림 너무 맛있어요. 완전 맛있는 우유 크림. 바닐라 크림? 너무 맛있는데? 와, 얘가 소금빵에 막 버터리함이나 바삭함이나 그런 건 안 느껴지는데 근데 이 고구마 카스테라의 안에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우유 크림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이 고구마 맛 나는 카스테라 너무 맛있고 안 달아요. 초량운당 크림치고 진짜 안 달다. 근데 너무 맛있어. 그 소금의 짭짤한 맛도 올라오긴 올라와요.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얘는 호지입니다. 초량운당에서 호지 크림 처음 먹어보거든요. 기대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호지 맛 진짜 진해. 미쳤다. 안에 초코칩도 들어있거든요? 달달하고 호지맛 진짜 진하고 너무 맛있어. 호지 맘모스도 먹고 싶다. 180도에 5분 F급 돌리고 마저 상온에서 해동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딱 좋아요. 크림 다 해동됐어. 진짜 최고다. 진짜 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피스타치오 먼저. 이렇게. 완전 진한 베라마 피스타치오.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와, 소금빵의 버터리함이랑 이 크림까지 조화되니까 너무 맛있어. 얘는 황치즈? 역시 황치즈. 미쳤어. 너무 맛있어. 완전 달달한 포또 맛. 짠맛이 거의 없는 달달한 포또 맛인데 너무 맛있다. 마지막. 와,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다이어트 하지? 인바디 결과를 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 세 달 만에 인바디를 찍고 왔고요.
여러분 날짜를 보니까 5월 1일 날 쟀었고 오늘이 9월 10일 4달 만에 잰 거네요. 4달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을 때 몸무게 변화는 53.3kg에서 55.2kg가 됐으니 2.1kg가 쪘고요. 골격근량은 21.1에서 21.6으로 500g 늘었고요. 제일 중요한 체지방량은 14.8에서 15.5로 700g이 증가했습니다. 체지방률은 27.8에서 28.1로 0.3 증가했고요. 여전히 경도 비만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엄청 먹은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쪘다. 저는 오늘부터 추석 때까지 조금 다이어트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